주도주를 잡고 흔들리는 투자자가 되지 말라. 사실 이미 12월 말부터, 12월 말이 아니라 12월 달부터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뿐만 아니라 무료방송에도 제가 코스닥이 폭등장이 온다. 841포인트를 넘어가면 아마 무슨 일이 벌어지고 마지막 고점인, 그죠? 마지막 고점인 얼마요? 966포인트가 벌어지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유료원들한테 끊임없이 강력 보유해라. 지금 넘어갔죠. 멋있게 넘어가고요. 이제 남은 건 이거 하나 남았죠. 그럼 없어요. 뭐가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전부 어디로 가 있어요? 단타하다가 주식 안 간다고 뭐죠? 아, 회비가 비싸서 못 갑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럼 왜 템플턴 방의 식구가 그렇게 오래 있을까요? 그죠? 어떻게 하는지 잠시 후에 아마 볼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상승장으로 가는데 나만 아직 약세 마인드 빠져서 그걸 들고 갈수 있는 배짱도 없고 어떻게 뭔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내가 아 이거 참 아까 안타깝지요. 그죠? 아유 오늘 사막 콘덴서가 또 나갔으니 저거 어떻게 사마전기하고 참 난리 났네. 아이고 진짜 무섭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갈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갖고 있나요? 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나? 잠깐. 네. 또 올라갔나요? 아유, 나 경고 잘 몰라. 그죠? 경고를 모르고 간다. 그죠? 예, 그런 거잘 모릅니다. 한올바이오. 아, 얘도 가나요? 네, 우리 경고 같은 건잘 모릅니다.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공부를 하고, 어떻게 들고 가서 수익을 정말 템플턴의 식구들이 크게 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잘 보시죠. 지난번에 제가 이미 언제냐 하면 가팔라진 이게 뉴스입니다. 가팔라진 금리 인상, 전문가들 채권 투자 아직 유효하다. 이런 거 뉴스를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저는 이미 예, 이거 끝났다. 금리가 올라갈 때 벌써 예. 그럼 뉴스의 대응책은 뭐예요? 이런 거 읽고 그대로 따라해서 채권 아직 들고요. 채권 펀드를 해약하라고 오른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믿어야 됩니까? 템플턴이 가르쳐줘요. 무료 방송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양님도 어서 오세요. 누가 떨어진다? 금리가 올라가면 누가 떨어진다? 예, 채권 펀드 ETF 다 잘라라. 벌써 이렇게 떨어진 지가 벌써 얼마예요? 2016년에 얘기해 줬는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신저점 깨고 있는데 아직도 들고 있나요? 채권형 펀드 들고서 아직도 울고 있나요? 이런 거 가르쳐줘도요. 예, 이런 뉴스 보고 아직 유효하다고 그러니까 들고 있나요? 환매해서 주식 사라고 그랬더니 가르쳐줘서 공짜로 가르쳐줬는데 안 해요. 그죠? 본전 찰 때까지 죽어도 안 해. 예, 빨리빨리 옮겨갈 땐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데 더 좋은 종목이 발견됐을 때는 내 종목이 안 가는 걸 잘라서라도 어떻게 해요? 옮겨가야죠. 그죠? 동희님도 어서 오세요. 동희님이 12월 달에 나가서 진짜 저걸 못 잡았지죠. 예? 뭐죠? 바이오 종목을 못 잡았죠. 그 전에 사 있으면 괜찮고. 그죠? 바이오 종목 뭐 들고 있어요? 동희님 솔직하게 한번 써보세요. 한 개도 없다. 1번. 들고 있는 거 한번 써보세요.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나가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서 오세요. 그죠? 아, 글쎄요. 3천당 나가고 지금 난리 났죠. 뭐, 그 하나만. 아유, 가는 종목을 지금 진짜 좋은 종목을 들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졸업한 회원들이 잘 그거를 종목을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그런 게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장이 조정하면 뭐가 와요? 언제나 주도주가 바뀌잖아요. 12월에 제가 끊임없이 코스닥 종목은 실적 좋은 코스닥 종목은 강력 보유하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팔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잠시 12월 달한달 동안 무진장 변했죠. 12월 달 강력하게 코스닥 장악 나가고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이 제약 바이오가 강력하게 나면서 3,000당이 뭐 날라가고요. 그죠? 3,000당 제약이 날라가고. 이게 뭐요?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가 끝났으니까 서서히 뭐로 바뀌어요? 주도주가 바뀌잖아요. 주도주가 서서 그다음에 안 갔던 종목이 누가 가요? 어제 누가 나갔죠? 신고가 행진 간게 누구예요? 보스코? 보스코? 겜텍. 뭐요? 전기차 신고가. 어휴, 저기 안 왔네. 또 누구예요? 에코프로 신고가. 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신고가요? 예, 사마콘덴서 계속 갑니다. 갑니다. 아이고, 이건 뭡니까 진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화전기 오늘도 신고가. 참, IT가 나가면서 누굴 끌고 가요? 하이영님이 반등 시작하니까. 아이고, 저기도 나가네. 원익이도 나가네. 원익이 IPS 강하게 나갑니다. 자, 누가 나가는 거예요? IT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또 반등 시작했죠. 그동안에 엄청 추정했잖아요. 그 새롭게 이제 강력하게 반등. 나다 팔아서 없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죠? 맞아요? 자, 진짜로 우리 유리원들이 어떻게 들고 가는지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참 전문가하고 함께 하는 게 차이가 나죠? 자, 시장이, 그럼 유료원들이 그럼 계좌가 어떻게 됐나 봐요. 사마콘덴서가 487분에 오늘 또 올라갔으니까 얼마야. 이제 500% 다 갔어요. 제가 이게 사마콘덴서 사준 게 언제 사줬어요? 그럼 팔았나요? 안 팔았죠. 아마 이런 방은 대한민국에 없을걸요. 제가 장난 아니지만, 이렇게 들고 가는 방이 있을까요? 어떻게요? 10월 13, 14에서 사가지고 계속 또 사고 또 사고 또 떨어져서 또 사고 또 사고 사고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와서 안 팔고 있는, 그러면 6,200원에 산 사람은 이걸 추감해서 하는 걸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 방에서 오래 공부했으면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게 이제 잠시 외출했다가 와가지고 1년 회원인데요. 이게 좀 너무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이거 수익률이 올렸죠? 아, 추감했으면 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지금 뭐481% 계좌 있는데. 진짜입니까? 예. 그런데 오늘 또 올라갔으니까 400몇 프로인지 저는 몰라요. 여기서 산 사람은 몇 프로일까요? 700%가 넘었습니다. 에이, 정말입니까? 한 번도 매도 사인 안 했나요? 예, 매도 사인 안 했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는데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왜 730%입니다. 마이더스님도 어서 오세요. 동현님 이거 안 보유했나? 사마콘덴서 보유했을 때가 같은데 몇 프로 났어요? 우리 저 어제도 우리 4월 달에 오신 분 작년 어제 200%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200% 났습니다. 근데 코코파님도 아마 예, 우리 방에 잠깐 있다 나갔는데도 200% 났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 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들고 갔어요? 늦게 들어갔어요. 아, 끊임없이 보여줘. 여기서 했는데 어떻게 안 들어갔지? 그죠? 예. 그래서 4월 달에 오신 분도 여기서 샀는데 지금 뭐 150%, 어제부로 200%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팔았나요? 아직 안 팔았죠. 강력해 가는데 팔긴 뭘 팔아. 야, 차바이텍 200%, 한올바이오 파마 167%, 삼화전기 107%, 테스 115%, LG전자 104%, 후송 삼천당장 125%, 삼양식품 떨어졌죠, 좀. 100% 넘었다가 다시 내렸는데 또 올라가죠. 이게 우리 방의 실제 수익률입니다. 팔았나요? 파는 건 일부 팔았는데 더 올라가 버렸어요. 아유, 진짜. 그게 제가 팔았다가 수성이는 잘 팔아서 200% 먹고 나왔는데요. 그죠? 이제 요번에 최근에 팔았던 게뭐 있는 그대로 저린 얘기해 드립니다. 크린 앤 사이언스를 고점 영역에서 팔고 나왔는데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하여튼 미세먼지 때문에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팔았거든요. 개인들이 사네요. 외국인들이 워낙 팔아가지고 이 장대 음봉에서 우린 팔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올라간 게 유양 DNA를 180 몇 포에서 팔아먹고 더 갔어요. 유양 DNA를 뭐 저는 이런 거
거짓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지난번에 여기서 100, 추가 매수에서 162% 파는데 좀 30몇 프로가 더 나갔더라고요. 예. 가치과장님 어서 오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요 안 팔고 간 종목 이렇게 들고 갑니다. 아직도 안 팔았습니다. 팔은 종목은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유료원이 어떻게 진짜 들고 갔나? 403화 컨덴서를 487% 맞았습니까? 예. 487% 들고 있잖아요. 오늘은 490%가 넘었겠지. 오늘 또 추가 올라갔으니까요. 그죠? 테스, LG전자 그대로 수익 갖고 있잖아요. 위메이드, 더존비전, 아직도 있죠? 그죠? 맞아요? 아직도 있잖아요. 손실 난걸 버렸나요? 안 버렸어요. 들고 가는 거예요. 갈때 되면 또 사지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요? LS 산전. 뭐, 요도 있잖아. CJ에 오늘 합병했다는데 진짜 어떻게 됐나 보자. 예. 합병한다 그러는데. CJEMM이 어떻게 됐어요? CJEMM 오늘 더 올라갔나요? 모르겠네. CJEMM 뭐 합병한다고 CJ 쇼핑하고 오늘 떨어뜨렸네요. 어휴, 팍 떨어뜨렸다가 올렸네요. 자, 아직 안 팔았죠? 예. 자,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손실 난걸 버릴까요? 템플턴 마이는 안 버립니다. 손실 나 있잖아요. 19% 나 있어도 그냥 들고 가요. 왜요? 좋은 종목 동업했는데 왜 잘라요? 잘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내죠. JYP 봐요. 21%. 가만있어 봐. JYP 들고 있나? 어우, 가만있어 봐요. 여러분한테 공짜로 준 종목이 뭐예요? 예? 뭐예요? JYP 엔터. 어젠가 오늘 또 올라갔네. 와, 멋있다, 정말.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팔기를 뭘 팔았어요. 가만히 들고 가는데요. 그죠? 아니, 어제 얘도 나갔으니까 누가 나갔어요? SM. SM도 나갔는데. 아유, SM이 오늘 또 올랐나요? 오늘 따라 어제 정고점까지 다 갔죠. 안산거 있어요. 키이스트. 또 뭐죠? YG엔터. 이런 건안 삽니다. 돈을 잘못 벌면 안 사요. 그죠? 돈을 잘못 벌면 우리는 동업자가 아니니까. 동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잘안 사죠. 돈잘 버는 기업. 아, 진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도주를 매매하라는 거예요. 주도주를 매매하니까 어떤 일이 잠시 후에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제약바이오가 가니까 난리가 났죠? 그럼 주도주를 매매하는 주도주는 뭐냐 이거예요. 시장의 근본적인 방향이 변할 때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제 주식 시장의 주도주는 패션의 유행처럼 시기별로 자꾸 변해요. 투자자라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군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서, 야, 이번 장은 누가 간다. 그러면 최소한도 동인이 빨리 배운 대로 교체 매매를 했어야잖아. 더 좋은 종목을 샀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었죠. 장기 투자한다고. 내가 없는 종목은 교체 매매에서 가는 돈이 다풀 베팅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안간 종목 갖다 잘라다가 어디요? 가는 종목을 사야죠. 대장이 누구예요? 삼천당제약. 어우, 장난 아닌데요. 정말 삼천당제약이 무지장난 같죠. 그죠? 오늘도 또 나가네. 대웅제약. 이게 다 이건 뭐예요? 예. 그죠? 이런 것들 다 들고 있어라는데. 대웅제약. 또 뭐죠? 대한약품. 아, 이거 우리 꾸준히 산 건데. 이거 다 있을 텐데, 동유님도. 아, 지금 꾸준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12월 달에 산게 경동제약. 이게 뭡니까, 이게. 쫙 올라가가지고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들고 가는지, 주도주가 뭔지. 투자자라면 시장을 주어 선도 기업이라는 게 뭐죠? 시장 참여자들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상승세를 보일 때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게 선도주잖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죠, 주도주가. 그런데 주도주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한번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기업이? 시장이,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건 어떻게 해요? 중기적으로 쉽게 변하지 않고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먹어야 되는데 조금 먹고 잘라서 큰 수익을 못 내요. 그죠?
큰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뭘까요? 삼화전기도 나가냐? 어우, 삼화전기. 삼화전기 사가지고 지금 짭짤하게 수익 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실 종목 샀다가, 예. 제가 3천만 원 손절했습니다. 또, 어머니 거는 세상에 1인 매매했다가, 예? 66%, 66%? 어제 66%랬나? 60%인가? 1인 매매했다가 지금 왕창 손실 봐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공부, 주식을 공부 안 하고 어머니가 돈을 갖다가, 예, 1인 매매로 증권사 갖다 맡겼대요. 그랬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60% 손실 난 거예요. 할수 없이 주식으로 받아왔대요. 그게 뭔 일이에요, 여러분.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고 그냥 남한테 맡기면 전문가한테 맡긴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정말 공부는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그죠? 부실 종목 추천받아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사서, 예? 손실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잠시 후에 볼게요. 어떻게 이게 벌어지나요? 주도업종이 강한 상승할 종목을 매수해서 시장이 상승하면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 그죠?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이 추천주라고 바닥일 것 같다는 생각으로 사고,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종목들을 함부로 매수하죠. 그리고 공부가 안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뭐요? 왕창 질러버리죠. 몰빵. 5천만 원 몰빵. 8천만 원 몰빵.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사업을 벌리는 사람이 동업을 하려고는 좋은 기업에서 동업을 해서 내가 꾸준히 들고 가야 돈이 벌리는 건데, 그냥 뭔지를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내가 수익이 부진할 때는 자신의 포트를 점검하고 포트에 주도주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면 평생 전문가의 굴레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책한권 읽은 사람은 책두권 읽은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일원들한테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합니다. 왜? 어디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주식으로 인해서 손실을 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직업이 평생 직업이에요. 주식은 여러분의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기업을 담고서 그냥 가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라고 떼밀어도 잘안 당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내가 돈을 잃고 있는지, 그 공부가 안돼 있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추천하면요. 가볍게 담으라 그러면 그냥 몰래 왕창 질러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역시 자기 생각만으로 왕창 질르면 어때요? 그러면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몰래 하면 어때요? 돈을 아주 많이 들여가잖아요. 그죠? 예. 짝사랑하면 차라리 돈이 안 드는데, 몰래 한 사람은 돈으로 메꿔야 돼. 주식 똑같아요, 여러분이. 전문가 몰래 막 질러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기 생각대로. 주식은 안 가고, 손실만 커진다는 거예요. 대장주가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땐 최소한, 여러분이, 예? 누가 나갔어요, 대장주가? 한미사이언스가 대장이잖아요. 한미? 반도, 아니, 한미? 약품, 반도체 아니라 한미약품이 제약주인 대장, 그 다음에 주도주잖아요. 두 번째 대장이 누구예요? 셀트리온. 그러면 이거를 못 잡았으면 누구는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1차 후발주, 실적 좋은 제약주를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실적 나쁜 못난이 주식만 잔뜩 들고 있을 건가요? 이러니까 수익을 내기 어려운 거죠. 그런 후발주를 최소한, 뭐죠? 주도주가 갈 때, 거기에 관련된 후발주라도 들고 있어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값이 너무 비싸서 나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그럼 안 갔냐, 이거요. 삼천당 제약. 에? 얼마나 멋져요. 이게 얼마나 멋져요. 유나이트 제약. 다 나갔잖아요. 삼진 제약. 예? 여러분, 다 봐요. 다 올라가 있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나만 없다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주도주가 갈 때, 최소한 1차 후발주라도 들고 가면 여러분이 수익에, 포트에,
그런데 시큰 주도주가 제약바이오 한다 그러는데 제 방에 와서도 있죠. 제약바이오 한 종목도 안 사고 있어요. 자기 몰래 자기 생각대로 막 사요.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수익이 더안 나는 거예요. 골고루 담으라고는 업종별로 골고루 담으면 그게 공부가 안돼 있어서 뭘 사야 되는지를 몰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주도주가 실제로 봐요. 차바이오텍 얼마나 갔어요? 아, 오늘도 나가죠. 이렇게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산 거거든요. 샀어요. 이때 살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정부에서 뭐 정책을 벌린다고. 예? 제약바이오를 갖다가 1800 얼마 지원하겠다. 그래 놓고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또 올라갔죠. 매수, 매도 사인 없이 그냥 계속 들고 간 거예요. 그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봐요, 이거. 얼마를 보는지 봐봐요.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그랬더니, 아, 너무 많이 나서 수익이요. 이제는 손실 난 거는 들고야 자신이 생기는데, 수익이 너무 난게 무섭대요. 그쵸? 얼마 난 거예요? 차바이텍이 4,100만 원. 이게 뭐예요, 또? 뭔진 몰라. 그런데 1,000만 원. 그죠? 이게 수익 난 파라다이스 봐요. 여기도 들고 있잖아요. 36%. 448만 원. 그건 뭐라 그래요? 너무 수익이 나서 무섭대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져 있는 건 마이너스 된 거는 참을 자신이 있는데 수익 난게 두렵다는 거야.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시더라고. 너무 나가니까, 너무 나가니까. 그래, 우리 3,000당 지역을 언제 샀어요? 이렇게 안갈 때, 징글징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유료원들이 여기서 계속 전문가님, 아유, 징그럽습니다. 가지도 않는 종목 추천해가지고 뭘 자꾸 사라 그럽니까? 제가 6번 내서 7번 정도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뭔 일이 벌었을까요? 주가가 기업의 가치에 저평가로 실적이 왜 상승하지 못하고 할때 6내지 7에 걸쳐 분할 매수로 대응하고 들고 온 종목입니다. 실제로 있나요? 네, 있잖아요. 3,000당 지역 얼마요? 770만 원 벌고 있잖아요. 팔았나요? 125%.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손실 난다도 팔았나요? 그냥 들고 있잖아요. 왜요? 이제 갈 때가 되면 또 가니까. 이게 장기 투자잖아요. 삼화전기 봐요. 107%. 168만, 198만, 169만 원? 그냥 벌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다, 개보리님. 삼진제약 사셨나요? 샀으면 대박인데. 예? 이게 뭐예요? 이렇게 기구 못갈때 가치를 평가해보고, 기업의 가치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면 강력 보유해서 들고 간 효과가 뭐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가치 투자잖아요. 제대로 된 투자를 배우니까 수익이 커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삼진제약을 템플턴은 사가지고 들고 있는데, 삼진제약을 신고가 내고 가고 있는데, 2013년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시죠. 뭐 손절가? 뭐 목표가 손절가? 템플턴은 그런 거안 하는 방입니다. 목표가가 11,800원, 손절가가 10,300원, 현재가가 10,800원. 더 이상의 호재가 없으니까 추천 안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싸다. 그냥 맞짱 뜨고 지금까지 들고 오면 몇 프로예요? 이것이 진정한 동업자요? 투자잖아요. 이 멋진 투자를 왜 망치는 거죠? 그죠? 자를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들고 갔는데 지금 얼마예요? 상상을 해봐요. 2010년 1월 29일 날, 예, 한번 유명 방송사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네이버에 쳐보면 나옵니다. 이게 얼마 이게 도대체? 왜 자르는 거요? 자르지 말고 좋은 종목을 동업으로 갔을 때 이렇게 253% 수익을 나서 내가 1,000만 원 담았으면 얼마요? 2,500만 원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자가 된 거잖아요. 자녀한테 물려줘도 되잖아요. 근데 목표가 손절가로 얼마나 벌었어요?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누구의 작품이에요? 목표가 손절가가? 증권사의 작품이잖아요. 여러분이 매매를 자꾸 회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돈을 버는 회사는 증권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정보 사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잖아요. 자, 그다음 또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못하니까 계좌를 보면서 이렇게 만들 수 가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막 예? 200%나고 167%나고 예? 자그마치 얼마요? 이렇게 487% 날 때까지 리딩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리딩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수익을 키게 먹으니까 제 방에 오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마콘대사가 아직도 간대들아 안 판다 그죠? 안 판다 오늘도 또 갔네. 그러니까 뭐 강력하게 아 전문가님 팔 때까지 저는 사정없이 안 팔고 들고 가겠습니다. 맞짱 떠보겠습니다. 얼마야? 들고 가는 거예요. 큰 수익이 날 때까지 들고 가는 거죠. 아, 텐베가 먹으면 안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계좌들이 이렇게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삼화전기 여기서 103%에 1177만원 벌고 있네? 이게 누구 계좌예요, 또? 자, 이렇게 다 들고 있잖아요. 손실 났어도 들고 있고, 수익 났어도 들고 있고, 정말 동업자니까 안 팔고 가잖아요. 강력하게요. 주도주를 잡았다면 시장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죠? 주도주를 잡았는데 왜 흔들려서 자꾸 팔죠? 그 수익 조금해요. 이 멋진 수익을 그러니까 4천만원씩, 4천백만원씩 벌고도 끄떡도 안 하고 붙들고 있는 건 누구예요? 역시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죠? 아, 그렇으니까 너무 수익이 나서 커지니까 겁신합니다. 오늘도 나갔죠? 아유, 경고받거나 말거나. 빠지지도 않고 걱정하지 마. 좋은 종목은 들고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해. 시장이 상승하는 한 강력 보유다. 주도주를 잡았다면 시장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원칙과 명확한 전략 그리고 간결한 지침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 유리원의 어머니처럼 증권사나 전문가한테 돈을 갖다 맡기죠. 나를 갖다 돈을 벌게 해달라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죠? 교수가 자기 제자가 증권사 직원이니까 돈을 갖다가 은퇴자금을 갖다 맡깁니다. 돈을 벌어줄 줄 알았더니 아 2천만 원 손실 났습니다. 자기가 공부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죠. 그것이 없으면 주식장에 널려있는 모든 감정에 걸려들어서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식장에 널려있는 모든 감정에 걸려들어서 탐욕, 공포, 조바심, 기대감으로 모든 함정에 걸려들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들고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들고 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코치잖아요. 들고 가게 했기 때문에 이게 400몇 프로를 들고 가게 만들었죠. 불과 2년 몇 개월 만에 예, 487%? 상상이 됩니까? 100몇 프로? 전문가님, 제가 또 왔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3천당 제약이 드디어 100% 수익 넘어서 나는 전문가 방에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오셨더라고요. 4개월 공부 마치고 왔는데 안 되겠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으셨다고 어제. 아, 이게 수익을 어떻게 내는 건지 이제 조금씩 예, 눈이 열린다고. 자, 좋은데 그래서 주도주는 잡았다 그러면 첫째도 있네요, 둘째도 있네요, 셋째도 있네만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가는 열쇠를 받는 겁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매수했으면 좋은데 이르는 쉬운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에 이르는 투자의 길은 좁고 험하니까 그 길은 에?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하고 동업할 때 친구가 뭘 보고 동업하죠? 부자 절대 수익님도 어서 오세요. 뭘 보고 동업을 해요? 친구가 돈을 잘 버는지 보고 동업하잖아요. 근데 기업만큼은 여러분이 동업할 때 친구를 주식을 안 보고 뭐만 봐요? 추천주만 보고 그 다음에 뭐요? 차트만 보고 그냥 사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7개는
실패요? 세계는 성공이죠? 아유, 박경리님, 어서오세요. 웬일, 웬일. 아유, 좋은 종목 나갈 때못 샀으니 어떻게 잘 샀나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기업의 가치보다 많이 떨어졌거나 향후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비해 크게 성장할 주식을 선택해서 매매하는 것이 투자의 정석이죠. 맞아요? 삼촌은 아직도 셀트리온 잘 들고 가시나요? 들고 가셨다면 3억을 넘어 4억으로 갈 텐데. 그죠? 궁금해요, 저도. 자, 야, 멋지십니다. 대박났네. 그죠? 1600만 원이 3억이 넘어서 4억으로 갔으니. 그죠? 자, 이런 것이 주식 시장의 진정한 정석 투자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경희님 공부하고 나간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계좌 좀 한번 봐봐요. 예. 볼까요? 3000당 제약이 얼마? 125%, 770만 원. 바나와 86%, 340만 원. 차바혜텍 150만 원, 71%. 다 들고 있잖아요. 삼화전기 169만 원, 107%. 많이 담지 못한 게 아깝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차바혜텍 얼마요? 4100만 원. 여기는 뭐예요? 뭔지 몰라도 1000만 원. 그죠? 여기도 또 있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삼화콘덴서가 487%. 뭐 이거? 삼양식품 600만 원. 에? 590만 원. 하나도 안 팔고 있잖아요. 와, 이게 진정한 정석 투자 아닌가요? 누구 닮았어? 가만있어. 우리 삼촌하고 똑같네. 그죠? 우리 삼촌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주도주를 잡으면 이렇게 삼화콘덴서 6,200원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매도 없이 주도주로 강력 보유하고 들고 가는 중입니다. 이걸 누가 코치하는 거죠? 예. 매도할 때는 차트가 알려주면 그때 매도 나갑니다. 아직은 갈 길이 남아 있으니까 매도 안 하고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일까요? 네. 또 뭐죠, 이거? 에코프로. 신고가 또 났죠. 여기서 매수했는데요. 정력하게 매수해서 지금 거 팔지 않고 들고 가니까 신고가를 했네요.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라고 제가 끊임없이 외쳤죠. 무료 방송이든 유료 방송이든 영원한 테마다. 오늘 뭐 현대차가 수소차를 수소 전기차를 만드는 바람에 뭐 그래갖고 평창 올림픽에서 시범 운전한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나갔나요? 팔아서 대박이죠. 추가 매수 또 했잖아요, 박경리님. 그럼 많이 매수했으면 지금 돈이 얼마예요? 엄청났지. 자, 바닥에서 출발할 때 제가 추천해줬잖아요. 언제? 정확하게 파라다이스 무료 방송에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멋지게 여기서 추천해줬잖아요. 10월 2일 날. 이게 지금 어떻게 80% 났다가 눌렀다가 또 나갔잖아요. 또 샀지. 이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죠? 또 샀지. 언제요? 추가 매수. 그죠? 추가 매수. 어디 갔어? 추가 매수. 가르쳐줘도 상관없습니다. 또 추가 매수. 아, 이거 뭐예요? 또 올라갔어요. 어제 11% 올라가 버렸죠.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추가 산다, 추가 매수. 우리 저기도, 뭐죠? 동희님도 와 계시잖아. 추가 매수. 그죠? 아이고, 저런, 저런, 저런. 아휴, 어떡하냐, 그러니. 가만히 들고 갔으면 지금 대박 났는데. 어디야? 프리랜서에서 대박난데 4월 달에 와갖고 지금까지 와서 지난번에 181%에서 여기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181%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121% 먹었습니다. 잘라 먹고 그렇게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이거 보면 그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또 가서 흔들려가지고 주도주로 매수하니까 에코프로 이렇게 나갔는데 실제 어떻게 된다 볼까요? 자,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삼화콘덴서고요.
이게 에코프로인데, 전에 우리 계좌를 보내줬던 것이 얼마에 샀냐 하면 잘 보시죠. 에코프로가 매입가가 14,571원입니다. 그때가 119%였거든요. 그럼 얼마 더 나갔나 보시죠. 그때가 그러니까 얼마야? 총 손익이 2,300만 원 벌고 있었는데, 더전 비전도 여기 들고 있죠. 얼마예요? 매수가가 2,000원입니다. 2만 원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나 볼까요? 더전 비전 2만 원입니다. 그럼 얼마야 지금은요? 37,000원입니다. 얼마 나갔나요? 빅데이터 종목 깎아줄 때마다 제가 추매하고 들고 간 종목이잖아요. 정부가 법률 제정으로 수혜가 큰 종목이니 어떻게요? 강력 보유해라. 비중 지켜서 강력 보유해라. 앞으로의 시대는 IT 시대가 저물며 빅데이터 시대가 30년을 장악할 것이다. 그래서 마인 회장이 그걸 얘기할 때도 계속 얘기하면서 강원도에 서버를 1,000억 들여서 정부와 합작으로 서버를 만들었다. 강력 보유해라.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갔어. 아니, 떨어지니까 다 도망갔어요. 여기서 무료 추천주를 줬는데 여기서 다 도망갔어. 또 도망갔어. 그런데 여기서 사도 지금까지 다 들고 있잖아요. 우리 유료원들은 여기서 샀는데도 들고 있어. 볼까요? 봐요. 더전 비전 2만 원에 들고 있잖아요. 아까 더전 비전 또 있었죠? 어디 있어요? 아유, 여 더전 비전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 산 가게예요? 26,000원. 이 사람들은 다 갖고 있어. 그냥 수익 내면서 더전 비전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봐요. 지금 얼마야? 37,000원이야. 그 26,000원 여기서 다가 막차 타인 년이잖아요, 또. 그죠? 추가 매수. 그냥 들고 있는데 얼마나 써요, 지금? 어유, 아무 일도 없네. 아무 일도. 자, 55%. 이렇게 들고 간 사람들은 아직도 아무 일도 안 해요. 알아서 동업자가 열심히 돈을 벌어주니까 들고 가는 거죠. 그럼 이분은 얼마나 수익 났을까요? 자, 에코프로가 얼마 수익 났다고, 이게 에코프로인가요? 아니, 더존비지원이고. 에코프로가 얼마 수익 났을까요? 14,700원. 한번 볼까요? 투자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사서 강력 보유하면 이 좋은 일이 14,700원이니까, 15,000원이니까, 여기죠, 산 자리가. 지금 얼마일까요, 수익이요? 예? 1,400 밑주니까 228%. 1,400 밑주니까 돈이 얼마 됐을까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죠. 최소한도 3,000만 원이 넘게 벌고 있죠. 그래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들고 가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코치잖아요. 흔들리지 마. 더 들고 가. 신고가 내자에. 신고가 냈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침 꿈꾸는 대로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 날라갔어요? 무섭잖아요. 그죠? 이한 종목 갖고 3천 몇만 원씩 벌고 있는데, 여러분은 팔아서, 그죠? 어서 오세요. 잘 들고 가시죠? 왜냐면 뭐,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수익이. 아, 이젠 무서워요. 이러고 있어요. 유료원들이 무섭대요, 이제는. 돈 올라가는 게 겁나니까. 그죠? 이뭔 일이 벌어졌는지. 자, 세 번째. 또 가죠. 세 번째.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탐욕과 공포를 이겨야 돼요. 탐욕과 공포를 이겨야 돼요. 공포심이 오죠. 많이 올라가도 공포니까 우리 유료원. 전문가님, 너무 많이 올라가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어이, 4천만 원이, 수익이 4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마음이 그냥,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코치가 있으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전문가님 더 들고 가도 이상 없습니까? 아, 그냥 들고 가요. 걱정하지 말고. 다 팔기에 주니까 잘 들고 가요.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그냥 들고 와서 440만 팔, 그냥 돈 벌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분도 440만 8만 원 벌고 있고요. 아까 이 사람 또 있어요. 또 보여드릴까요? 또 다른 계좌. 이분 어디 있어, 계좌가? 여기도 봐요. 190만 원 벌고 있고요. 또 뭐요? 아까 삼화전기는 또 얼마요? 1,100만 원 벌고 있죠? 여기 또 삼화전기는 뭐요? 1,177만 원 벌고 있잖아요. 뭐 했어요? 회비 걱정해서 아무것도 못해. 그죠?
그냥 몇 개월 있다가 그냥 홀랑 나가서 가서 이제, 아유, 정말 이걸 어떡하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렇게 탐욕과 공포가, 공포가 오니까 나 전문가님 그거 무서워서 못 들고 갑니다. 수익이 너무 커지니까 겁이 나가지고요. 근데 그걸 들고 갈수 있는 것은 뭐죠?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공포심을 줄이고, 또, 왜? 기업을 믿었기 때문에 공포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탐욕을 버리고 내가 들고 갈수 있는 양만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건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박경민이. 그죠? 그게 3개월 코스예요. 그냥 한 달만 있다 나가니까 뭘 배웠는지도 몰라. 그죠? 그래서 기대와 희망은, 주식시장에서 기대와 희망은 실패로 가는 접경이요, 첩경이요. 아니, 파라다이스만 더 샀어도 괜찮았잖아요, 박경리님. 인간의 기대와 희망은 주식시장에서는 뭘로 변하죠? 탐욕으로 돌변해서 파멸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파멸의 동반자가 되어주죠. 왜 그래요? 주식시장은 뭘 모르는 상태에서 탐욕이 앞세다 보면 뭘 사게 돼요? 부실 종목을 매수하게 되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매수하게 되니까 우리 여기 와 계시지만 현대상선에서 깡통을 내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부실 종목을 샀는데 이게 뭐예요? 정지당했네 이제. 부실 종목을 매수해도 또 증자하나?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뭔일 벌리는 거예요? 감자로 하니까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또 위노바 깡통난 종목이지. 이런 게다 뭐예요? 여러분을 아프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우리 유료원이 저기 어머니가 사가지고 지금 어떤 종목이었더라? 전문가인 아, 지금 66% 손실 났습니다. 알톤 스포츠인가? 아니야. 얘도 맞나 보다. 이거 사가지고요. 아유, 정말. 예, 주식머신님 어서 오세요. 아유, 오래간만에 오셨네. 제가 이거 사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몰래 사가지고 손실이 너무 커졌습니다. 하나 더. 바이넥스는 세상에 갔다가 전문가한테 맡겼다가 손실 나가지고 주식을 받아왔습니다. 아니, 돈을 왜 맡겨? 그랬더니, 아유, 어머니가 뭐 주식을 모르니까 돈 맡기면 돈 벌어줄 줄 알았더니 세상에 여기서부터 떨어져가지고 66% 손실 중.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템플턴이 한국전력 팔라고 그랬더니, 에? 한국전력 팔아서 어디로 가라? 다른 거 사라 그랬더니 죽어도 한국전력 들고 왔다가 신적과 깨고 있어요. 템플턴이 여기서 쫙 잘라줄 때 전부 다 웃었어요. 템플턴이 여기서 잘라주니까 우량주를 잘라가지고 전부 다, 아이, 저 사람은 전문가가 우량주도 자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저가를 깨버렸잖아요. 그럼 전문가는 다 맞히나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매도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매도했더니 지금 신저가를 깼습니다. 뭐 실제 있는 일이니까 뭐 그죠? 탐욕은 그래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왜곡시키고 시장은 단한 번도 틀린 법 없이 틀리는 건 누가 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12월 달부터 강력하게 제발 코스닥 종목을 보유해서 흔들리지 마라. 좋은 코스닥 종목은 움직이지도 마라. 어떤 전문가의 진단도 받지 말라. 저는 우리 의료원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템플턴의 진단도 받지 말고 들고 가라. 코스닥장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오늘도 또 올라가죠. 코스닥이 이렇게도 올라갈 줄 알았어요? 템플턴이 12월 달부터 계속 강력 보유해야 된다. 큰일 난다. 좋은 종목을 매수했으면 어떡하라? 어떤 전문가의 진단도 받지 말고 강력 보유하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전문가님 무서워요. 뭐가요? 수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요. 자고 나면 수익이 올라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종목에서 뭐 4천만 원씩 넘게 올라가니까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떨어진 종목은 참으면 되는데, 올라간 종목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안 팔아야 되잖아요. 탐욕, 공포, 희망 따위가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죠. 그죠? 항의해봤자 소용없잖아요. 투자자는 사건, 뉴스, 트렌드 등이 일으키는 폭풍과 악천후를 견뎌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자기 주관이 부족해서 시세가 떨어지면 즉시 심적 혼란에 빠져갖고 주식을 팔아치우죠. 대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웅제약이 50% 수익 나니까 대번에 잘라버리잖아요. 50% 수익 났어. 아우, 선배님, 나 대웅제약에서 50% 수익 나서, 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잘라먹었어. 그랬대. 선배가 있다가, 아유, 너 며칠만 지나봐라. 너 아직 엄청 후회할 거다, 너.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랬더니, 아,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 지금 수익 많이 나고 좋잖아요. 아, 그래도 잘랐더니 세상에 이게 더 나가버렸잖아요. 아, 우리는 여기서 샀는데? 그죠? 박경리님, 우리는 여기서 샀는데 또? 저 사람 돈은 겁도 안 나나 봐. 그죠?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이 여러분이, 그래서 며칠 만에 되냐고, 그게. 주식머신님은 제 방에 오셔갖고, 아, 전문가님 딱 3년 전에만 만났어도 내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죠? 지금이 중요하다. 진작 있어 왔으면 수익이 엄청 또 커졌겠죠. 손경재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들고 간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수익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빨리 들어와서 공부를 더 했어야지. 지금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하나도 못 잡고, 그죠? 우리, 그러니까 유료원 계좌를 보니까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그 회비가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 이게 뭐, 이거. 3천 몇백만 원, 4천만 원 벌고 있고, 예? 그죠? 이게 뭐, 1345주면 도대체 얼마예요? 그죠? 이렇게,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무서워. 3천당 지역 지금 770만 원 벌고 있는데, 회비? 아이, 그까지 회비가 도대체 뭐냐? 차바이트에 4천만 원 버는데, 전문가님, 좀 무섭습니다. 그죠? 믿음의 길님도 어서 오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정석 투자로 가는 길이에요. 어떤 분이 일주 특강에 와가지고, 전문가님, 아니, 정석 투자로 해서 수익 나는 방법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글을 썼죠. 아, 정석 투자도 돈을 벌수 있는 거구나. 정석 투자가 돈벌수 있는 거, 다른 다, 개인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이냐? 트레이더 해만 돈을 버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살아남으려면 탐욕과 공표를 이기기 위해서는 한국 삼성중공업이잖아요. 우리 유료는 실제 있던 유 고점에서 샀어요. 왜? 더 고점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깎아줬으니까 샀는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샀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사는 거지. 물타기 달인이라고 본인이. 그 투자 자꾸 13번을 물타기를 했대요. 본전이 왔다가 또 떨어졌죠. 그러다 보면 바닥에서 항복하게 되는 거고. 아직 업황이 안 가니까. 파라다가 제발 저기 파라다이스라도 사라. 파라다이스는 더 나갔죠. 아, 전문가님, 내가 팔으니까 삼성중공업이 올라와요. 아유, 속상해요. 그럼 파라다이스 사. 시간 지나가 봐야 알아. 어제 11% 올라왔죠. 여기서 사가지고 괜찮아요? 무료방송에도 준 정도인데 지금 무료방송에서 줬으니까 수익이 얼마 났어요? 아, 좀더 샀으면 좋았는데 말이지, 그죠? 어휴, 얼마요? 예, 네, 56%. 어휴, 1000만 원 남았으면 뭐예요? 560만 원 벌고 있잖아요. 팔긴 뭘 팔아요? 안 팔았는데,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가면 주식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서,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해요? 주가는 어떻게 해요?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죠. 아, 본전 줄 거야, 본전 줄 거야. 희망의 내리막길을 계속 하죠. 그리고 올라갈 때는요. 전문가님, 걱정돼요, 걱정. 차바이오텍. 아유, 전문가님, 너무 많이 수익 나서 걱정되는데요, 차바이오텍. 아, 걱정돼요. 아, 괜찮을까요? 걱정됩니다.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또 올라가. 걱정을 배고 탁 올라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왜요?
아니요, 조금 수익 났으면 괜찮은데 수익이 너무 커지니까 오히려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잘 들고 가요. 팔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팔면 돼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좋은 주식을 이렇게 갖고 가면 수익이 커진다는 거예요. 제 방에 와가지고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아유 전문가님 샀는데 자꾸 주식이 떨어져요. 아 그냥 어떻게 해야 수익 내는 거예요? 저한테 막 항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2개월 되고 나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선택을 잘한 것 같네요. 아 그냥 빨리 안 갈 때는 속이 상해가지고 전문가한테 막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 그게 간서치님 어서 오세요. 그 짜증 냈는데 지금 얼마를 벌고 있어요? 저한테 전문가님 안 가니까 화가 나잖아요. 아이 가지도 않는데 이 1170만 원 벌고 나니까 자기가 부실 종목 샀다가 3000만 원을 손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 방에 한 달 왔는데 안 올라가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뭐라 그러다가 지금은 어때요? 아 역시 탁월한 선택을 잘했다고 그러죠. 이분은 1년 회원입니다. 예, 그렇게 들고 가면서 이제는 뭔가 조금씩 내가 변하는 것을 보입니다. 변하는 자기 자신이 마인드가 변하는 것을 알겠대요. 아 어떻게 들고 가는지 어떻게 사서 매수해서 가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은요? 에? 이렇게 사서 들고 가니까 수익이 커진 거예요. 팔았나요? 간서치님 후배 엄청 후회하겠네? 그죠? 대형제약 팔고 50% 먹었다고 지금 더 나갔으니 30% 더 날라갔으니 어떻게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이렇게 탐욕과 공포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내겠을 때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걱정의 벽을 타고 가니까 더 갈 거라 이걸 기업을 믿어야 되는데 열받아 죽었어요. 열받아 죽었어요. 아휴 그렇지 뭐 그죠. 자 그러면 그래서 돈파파님도 어서 오세요. 아, 돈파파님이구나. 코코파님이 아니라. 돈파파님이 맞나? 사막콘대에서 잘 들고 가시죠? 팔면 안 됩니다, 아직. 판다는 신호가 아직 안 나왔어요. 더럽게 안 들어요. 자, 주식은 절대 그래서 가까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를 제 방에 와서 공부 좀 하라 그러세요. 주식을 절대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까이 하게 되면 무슨 일을 보냐면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손실난 종목을 자꾸 만지작거리게 돼요. 아, 전부 다 전문가가 추천했는데 손실난 종목을 자꾸 만지작거리죠. 아, 부실 종목도 아닌데 자꾸 만지작거리면 뭘 떨어뜨려요?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투자자는 주가를 자주 들여다보면 단기 매매에 빠지기 쉬워지고 수익률을 낮아질 가능성이 커져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때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손실 위험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어디로 가요? 트레이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예요? 증권사잖아요. 아이 갑자기 이거 무료방송에 너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게다가 주가가 충분히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매도하거나 그죠? 또는 소폭의 수익을 조금 먹고 어떻게 해요? 소폭의 수익을 실현하는데 그칠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아유, 저거 들고 가다가는 그나마 50% 먹은 것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서 자른 거예요. 템플턴은 여기다 대고, 야, 개인 투자가 여기서 잘랐대, 50% 먹고.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는 여기서 강력하게 매수 들어가자. 실제 있던 일입니다. 간서치님이 얘기하는 바람에 잘 걸렸다. 쟤네들은 팔고가 안 된다. 그럼 우린 더 사자. 더 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쭉 올라갔죠. 어휴. 자. 예, 전문가님 전화번호는 함부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금감원에서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칠까봐 개인들이. 자, 그래서
예, 메일을 보고 자 본인이 그다음에 그 여기 엑스원에다가 연락을 해서 예, 자문을 받게 돼 있죠. 자, 어떡해요? 이렇게 들고 가는 거. 게다가 충분히 오를 때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수익을 못 내잖아요. 그죠? 큰 수익을 못 내요. 오늘 그러니까 사막 콘덴서가 이렇게 갈 때까지 템플턴은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강력하게 들고 가게 만드니까 실제 계좌가 이거 뭐 거짓말을 할수 없잖아요. 계좌가 있으니까. 그죠? 예? 487%를 들고 와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 전문가가 이게 1년 회원이니까 전문가를 믿으니까 그냥 강력 보유하겠습니다.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인기 있는 의견이나 집단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언제라도 역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안 하죠. 주식은 매일매일 거래해야만 돈을 버는 줄 알죠. 오늘도 8949에 돈을 버는 줄 알잖아요. 맞아요?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하다면 차라리 주가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돼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아, 떨어지는데 저거 살까요? 떨어지는데 살까요? 안 되는데요? 네, 안 되는데요? 삼양식품입니다. 전문가님, 어떡해요? 떨어지는 장대음봉 나왔어요. 우량주 장대음봉 매수할까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안 돼요? 왜안 되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못 배웠잖아요. 사지 마요. 알겠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아, 이제 슬 사볼까? 아, 이제 좀 알겠어요. 아, 전문가님, 왜 그걸 그렇게 못 사게 하는지 크게 몰랐는데, 그걸 배우니까 좀 쉽네요. 그걸 배우니까 쉽네요. 아, 이게 저기서 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여기서 사면 얼마나 좋아. 꼭 여기서 사겠다고 우겨. 요걸 못 참아, 요걸. 요걸 참아서 여기서 사면 되잖아요. 왜 이거 장대음봉이라고 사냐고요? 우량주 장대음봉?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했더니 장대음봉 삽니다. 그래놓고 억울해서, 아유, 전문가님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싸게 살수 있었는데, 괜히 사가지고 말이죠, 미리. 전문가는 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사가지고, 이제. 그래서 추세가 전환하는지 보고, 거래량에 유심히 살펴보고, 거대한 움직임이 종말을 알려는 지표가 나오면, 그때, 의외의 매수 찬스가 오는데, 그때 사람은 안 사고, 언제요? 아우, 장대음봉이야. 얼른 사야 돼. 우량주는 싸. 싸게 주니까 빨리 사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매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을 살 때, 우리가 삼천당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안 가는데요. 전문가님, 아이, 주식 가지도 않는 주식은 자꾸 추천합니까? 아유, 진짜 짜증나, 이거. 안 가는데. 계속 안 가는데, 또 사고, 또 사고. 아, 좋은 주식이야. 그냥 묻어요. 그냥 자녀한테 줄 생각하고 그냥 묻고 가요. 아, 전문가님, 안 가잖아요, 주식이요. 괜찮아. 좋은 주식이니까 또 사요. 또 사요. 예? 2016년에 또 삽니다. 좋은 주식이에요. 아, 전문가님, 나 6번, 7번 샀어요. 여섯 일곱 번 사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냥 300만 원도 사고, 200만 원도 사고. 주식 머신인데 100% 났어요? 늦게 샀네, 그럼 여기서? 차, 우리 계좌 봐요. 몇 프로 나 있나. 삼천당 지액이요. 늦게 샀네, 그러면요. 그죠? 얼마 샀어요? 여기 있잖아요. 예. 네. 추가 매수해가지고 지금. 13,000, 뭐예요? 1,300만, 770만 원 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사줬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주식 사놓고 걱정 안 해도 되죠. 그죠?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뭘 걱정을 해. 좋은 주식 샀는데. 그래서 주가를 가까이 보면, 삼천당 제약뿐만 아니라 삼양식품도 어떻게 써요? 이렇게 안갈 때. 하, 지방에 트레이더 한 분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단타를 하다가 지방에
공부를 하겠다고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 여기 간서치님하고 똑같아요. 단타에 빠져갖고요. 정신을 못 차리다가 제 방에 왔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 어째요? 2016년 1월 달에. 이거 샀는데 좋을까요? 예, 네, 그래서 분석해봅시다. 분석해봅시다. 분석했어요. 좋은 종목인데. 그랬더니 우리 위원이 전문가님, 전문가님, 수익 제법 났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죠. 언제냐 하면, 삼양식.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400%가 넘었는데요. 조정받았죠. 예. 네. 조정받았죠. 어디요? 요 자리죠. 제 방에 와가지고, 전문가님, 전문가님, 여기서 샀는데요. 이만큼 나와서 맛있습니다. 팔까요? 그래서. 뭘 팔아요? 팔기는. 저는 트레이더라서요. 못 참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올라가니까, 세상에, 4개월 공부하러 와가지고, 딱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안 사. 안 사요? 그럼 저보고 좋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떨어지면 산다고. 떨어지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저 수익 좀 더 먹어야 돼요. 글쎄, 하여튼 떨어지면 살게. 지금은 안 사. 진짜 떨어지기 시작했죠. 전문가님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또 떨어졌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참 이게 떨어뜨리니까. 내가 떨어뜨렸나? 지가 떨어졌지. 그죠? 이게 개인 투자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서 우리 갈라 그런다. 우리 매수 가다 보자. 시작했어요. 발동 걸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샀어요. 또 샀어요. 또 가지요. 우리 주말에요? 예, 또 갑니다. 그럼 또 꾸준히 산 거예요. 또 사. 8월 달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여기 와서 지나와서 지금 물어봤어요. 팔았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떨어지는데 이걸 참을 수 있나. 장기 투자 아닌데. 본인이 트레이더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거 못 들고 가지. 잘랐을 거야. 템플턴을 산다고 그랬잖아. 똑같지만. 샀잖아요. 계속 샀어. 이게 올라갔죠. 또 떨어져서 또 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지죠. 올라가다가. 어디에 또 샀지. 지금까지 팔았나요? 네. 샀죠. 또 올라갔다 뭐요? 회장이 샀대. 사장이 샀대. 전 회장, 사장이 샀대. 전 회장, 사장이 또 샀대. 그럼 또 사자. 올라갔다 또 사. 괜찮으니까 좋은 일. 아직 갈 길이 멀어. 또 사. 전문가님 괜찮아요. 또 사. 지금 얼마요? 300%가 넘어서 지금 그대로 들고 있어요. 아직도. 안 팔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투자자라는 거예요. 전문가님, 제가 4월 달에 와가지고요. 4월 달에 와서 샀는데요.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지금. 예, 어제부로 82% 나 있습니다. 사마콘덴사는 200% 갔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지금 수익률 올리게 팡팡 올려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는 물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그냥 강력하게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자리가 이 자리 계속 산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한 거예요. 주가가 가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참지 못하고 급한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유료 방송을 떠나요. 며칠 공부해보느냐? 안 가. 저런 종목을 추천하고 있냐? 그래서는 며칠 만에 나가버립니다. 해약하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냥 나간 사람도 있고. 아까 박경리님도 그 얘기하죠. 못 참고 그냥 팔아버렸더니 얼마나 갔어요, 지금? 그린앤사이언스가 얼마 갔는지 한번 봐봐요. 이것도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큰 수익 내놓고 여기서 매수, 이게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매수해서 들고 간 거예요. 여기 올랐다가 한번 잘라먹고요. 4월 달에 와서 안 잘라먹고 이분이 여기까지 와서 200% 갔다가 181%에 잘랐습니다. 잘라먹은 거예요. 이렇게 큰 수익을 먹은 거예요. 이거 진정한 투자 아닌가요? 이렇게 오랫동안 안 간다고 누구는 잘랐대잖아요. 여기서 안 간, 사놨는데 두 달 동안 안 가니까 잘라버린 거죠. 아까 박경리 님이 저는 안 가서 잘랐습니다. 안 가고 잘랐는데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속 터집니다. 또 사주고 또 사주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예요? 투자를 제대로 배우질 않고 못 참아서 개인 투자가 큰 수익을 내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 시큰산적 큰 수익을 낼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이걸 못 참아가지고 큰 수익을 놓쳐버렸잖아. 아, 삼촌을 닮아봐요. 삼촌, 무슨 일이 벌어졌나? 1600만 원이 얼마 됐어? 예? 얼마 됐어요? 어마어마한 3억이 4억이 되어버렸잖아, 4억. 오늘, 요즘에 또더 올라가지고 4억 됐겠네? 셀트리 엄청 갔잖아요. 그럼 지금 한 4억 됐겠네. 1600만 원이 9년 만에 4억이 됐어요. 그거를, 예, 잠시 후에 시뮬레이션을 진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템플턴이 하는 시뮬레이션이, 예, 열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자, 한 시간이 벌써 지났으니까, 노래 한곡 듣고, 그렇게 가자고요. 그죠?